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학년 1학기 국어 수업 10번을 함께했던 문어쌤 류효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학을 잘 보냈나요? 어느덧 6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네요. 이제 6학년 2학기에도 10번의 국어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국어 수업을 한번 교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수업, 국어 1단원이겠죠? 국어 1단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단원은요, 작품 속 인물과 나를 관련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폈나요? 교재 화면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1단원, 작품 속 인물과 나 관련짓기라고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1단원은 당연히 6학년 2학기 국어책 1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어책 1단원 혹시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펴보아도 좋아요. 1단원은 작품 속 인물과 나입니다. 1단원의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과 오늘 한 시간 만에 마치려고 해요. 오늘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 살펴보기입니다. 세 가지 활동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았는데요. 우선 작품이라고 하니까 작품을 읽어야겠죠. 그 작품을 읽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인물의 삶과 관련된 가치 찾기입니다. 우리 1학기 때 했었던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항일의병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항일의병?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사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5학년 때 했었던 사회 시간 때 공부한 내용이에요. 항일의병이란 뭐냐면요, 조선 말기 때 일제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때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발생한 무력 항쟁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병과 그리고 단발령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점점 더 힘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는 조상님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하는 단발령을 마음대로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이죠, 저항하기 시작한 단체예요. 아마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여기 관련된 인물로는요, 여러분, 최익현, 신돌서, 이인영, 홍범도와 같은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네 분 이름을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전부 다 남자예요. 이 위인들이 다 남자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 말기 때 일제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항일의병을 해주신 분은 남자밖에 없을까? 또 다른 여자의병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여기 안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남자네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소개할 인물이 있어요. 바로 선생님 힌트 줬죠?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항일 의병 활동을 했던 여자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분은 바로 윤희순입니다. 윤희순. 처음 들어보죠? 아,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대단한걸. 자, 그러면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선생님과 오늘 함께 글을 읽어보면 쉽게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윤희순을 소개합니다. 윤희순은 의병 장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안사람 의병가를 지어 널리 알렸다.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자 1911년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했다.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은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학교인 노학당을 세웠다. 이 학교 졸업생 50여 명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2002년에 노학당을 기념하려고 중국 랴오닝성에 노학당 기념비가 세워졌다. 이렇게 노학당 기념비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윤희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에요. 대단하신 이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선생님 오늘 한 작품을 가져왔어요. 의병장 윤희순입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찾아서 읽고 물음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장 윤희순, 글 정종숙, 그림 김소희. 앞부분 이야기. 항일의병 운동의 자금을 지원하려고 숯을 구워서 팔던 윤희순은 독립운동에 남녀 구분이 없음을 알리려고 안사람 의병가를 만든다. 어느 날 윤희순은 숯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안사람 의병가를 흥얼거리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라고 담비에게 부탁한다. 그날부터 담비는 윤희순이 시키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쏘다니며 마을 아낙네들을 만났다. 빨래터든 물레방앗간이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노래를 가르쳤다. 노래란 것이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담비가 마을 아낙네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 것 같아요. 담비가 윤희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윤희순에게 쏠렸다.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당에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다. 아니,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개나 목숨만 버릴 뿐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기껏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윤희순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말 아낙네들의 눈길이 또다시 윤희순에게 쏠렸다. 윤희순은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들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의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침없이 내뱉는 윤희순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외놈들,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며 외놈 잡기 쉬울세라.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윤희순은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와 구리를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이거라도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부쩍 드높아졌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의병장 윤희순에 대한 두 물음에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1.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글에 나오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어요. 그리고 마을 안악내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용기를 내서 의병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큰 영향을 주었네요. 두 번째, 윤희순이 만든 안사람 의병대는 어떤 일을 했나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었죠. 그래서 노쇠나 여러 물품을 통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기부를 받기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작은 곡식도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의병을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또 의병을 위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의병장 윤희순 안에서 인물의 말과 또 시대적인 배경 한번 찾아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 인물의 말이 나옵니다. 윤희순이 말했는 거예요. 이 말 안에서 이때가 언젠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찾아주세요. 아니,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아, 윤희순이 우리 마을 안악내들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우리도 의병활동을 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한 안악내가 이렇게 말했었죠.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 여러분, 언젠가요? 혹시 5학년 4회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을사늑약이라고 조선 후기 때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에 아예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영향력을 높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체결하려고 했던 일본인들이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어요. 을사늑약은 뭐냐면은 우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우리 조선이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일본과만 교류할 수 있는 아주 불공평한 조약이죠. 이거 우리나라 그 당시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동의했을까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고종 황제와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대표인 고종 황제가 반대하자 누구랑 이 가짜 조약을 맺었냐 하면은 조정 대신과 맺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친일이라고 하죠. 친일파였던 을사 오적 다섯 명의 역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완용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았나요? 그 사람을 필두로 한 다섯 명의 을사오적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조약이죠. 그 당시 근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일본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점점 더 일제강점기로 진행돼 가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하는 거 보니까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였다는 거 여러분 추론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인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기를 해서 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인물의 행동 속에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살림살이가 어렵대. 그리고 의병. 이거 보니까 그 당시는 일제 침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땠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어요. 요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대적 배경, 이 글에서 시대적 배경이 나타난 부분을 더 찾아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아,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인물이 이 말과 행동을 했겠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찾은 부분은 바로 이것이랍니다. 앞부분에서 항일 의병 운동에 자금을 지원하려고 숯을 구워서 팔았대. 이 부분 보니까 의병 운동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자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윤희수는 의병들을 돕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것을 찾은 게 있다면은 여러분의 교재에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조선 후기,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제강점기로 진행하고 있던 이 시기에 윤희수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 상황에서 윤희순의 삶의 태도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그 윤희순이 했던 말과 또 윤희순이 했던 행동을 살펴보면 되겠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하면서 외치던 윤희순. 이 말 보니까 외놈들 종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일본에 저항하려는 윤희순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행동했나요? 일제가 침략했다고 해서 포기했나요? 좌절했나요? 아니요. 윤희수는 침략 세력을 물리치려고 오히려 의병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윤희순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지녔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이렇게 윤희순이 한 말과 행동 안에서 윤희순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이런 부분을 살필 수 있어요. 선생님의 정답만 정답인가요? 아니죠. 여기 있는 수많은 말과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은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한번 써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찾은 윤희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윤희순이 삶에서 추구한 가치는 무엇인지 여기 있는 낱말들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낱말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도전, 열정, 용기, 배려, 평등, 정의, 봉사, 존중. 그리고 두 개는 비어 있어요. 지금 8개의 낱말이 있는데 선생님은 전부 다 윤희순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윤희순의 삶을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골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없는 단어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봐도 좋아요.
잘 생각이 안 떠오른다고요? 그러면은 단어를 잘 모르겠어서 못 적겠다라는 친구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을 켜보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같이 단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도전, 열정, 용기, 배려, 평등과 같이 수많은 단어들이 나온답니다. 그 단어들을 보고 여러분이 아, 이 단어가 유니수린이랑 어울려 하면서 그런 단어를 찾으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우선 여기 있는 8개의 단어 중에서는 바로 정의를 뽑았어요. 왜냐하면요, 유니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네, 선생님 정의 고른 거 이해가 되죠? 유니순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였다고 생각해요. 또 선생님이 여기 없는 단어 중에 한 개 떠올린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도 가치 단어를 검색해 보았는데 자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주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자주라고 해요. 우리나라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우리 국민이죠. 우리죠. 일본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주인인 우리가 스스로 구하고 우리 삶을 잘 개척해 나가려는 이런 윤희순의 삶을 보니까 선생님은 자주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새로 떠오른 단어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유까지 좀 교재에 적어주세요. 우리 1학기 때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가치라는 단어는 정의, 행복, 책임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이에요. 바탕이 되는 생각. 이야기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설명을 잘 해준 책 박사님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윤희순의 삶을 잘 살펴보고 윤희순이 추구하는 가치도 살펴보았어요. 이런 윤희순의 삶과 내 삶을 한번 관련 지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윤희순의 삶을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없나요? 나는 앞으로 2학기 때 이렇게 생활하겠어. 생각이 마구 떠오른다고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이 이런 다짐을 해봤어요. 지난 1학기에는 힘들고 귀찮은 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니순을 보니까 이번 2학기에는 끝까지 유니순처럼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했던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어쌤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도 10번 있는데 안 빠지고 끝까지 들으면서 저의 국어 실력을 높이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다짐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1학기 동안 했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 2학기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다짐해 보세요. 윤희순의 삶과 내 삶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어느덧 오늘 수업을 마칠 때가 되었네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 공부해 보았나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살펴봤어요. 작품, 의병장 윤희순에 등장하는 누구? 윤희순 의병장의 삶을 살펴봤어요. 그 작품을 읽고 시대적인 배경 살펴보았죠.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도 살펴보았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인물의 삶과 관련된 가치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 관련 짓기도 했어요.
네. 오늘 수업을 한쪽으로 요약해 보았어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란 정의, 행복, 책임과 같이 가치관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가치라고 해요. 이제 가치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우선 인물이 처한 상황. 여기서는 시대적인 배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떠올려 본다. 두 번째, 그때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까닭을 떠올려 본다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아, 이 인물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의 삶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한번 떠올리고 말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대한 다짐을 해보세요. 네. 그렇다면은 내 삶도 더 멋진 가치관으로 아마 나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새 첫 번째 수업 벌써 다 마쳤네요.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수업 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